사람을 설명하면 분주의 인간 세계사를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 먼저 알아보면 세계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세계사 흐름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절실해진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사를 공부하는 방법에는 패권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패권이란 것은 패권에서 패는 모든 주행태이고 권력관자입니다. 그래서 패권이란 것은 루틴을 대는 힘으로 세계사의 패권을 알아보면 그게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 순으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은 농업 제국이어서 자족 사회입니다. 자족 사회에는 한계가 있는데 풍년일 때는 잉여 작물을 많지만 새로 부르자진 새로운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이 몰락 원인은 종교를 폐쇄적으로 탄압해서 유대인은 네덜란드로 이민을 가고 식민지 확장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네덜란드는 상업제국이었는데 네덜란드는 바다와 인접해 있어서 다른 나라와 무역이 쉬웠기 때문에 상업무역으로 발전하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수입에 의존해서 새로운 창출이 어려웠는데 새로운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망한 첫 번째 이유가 되고 남은 이년 자금 출입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남은 돈을 다 출입에 투자하면서 출입 버블이 생기면서 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산업제국이었는데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먼저 여기서 산업사회라는 것은 공장기업들의 인적 공간에서 노동력, 자본, 자원이 투입돼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영국은 신기술을 활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영국이 성공했던 이유는 일단 성공의 기본 먼저 말씀드리면서 성공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것은 커리어 자산과 연결 타이밍이 이루어졌을 때 성공할 수 있는데 영국의 경우에는 커리어 자산은 특허가 있었고 연결은 산업 연결 타이밍은 다른 나라와 안정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영국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미국에게 뒤처지게 됐는데 영국이 미국에 뒤처진 이유는 영국은 원자재를 가지지 못했고 그리고 영국의 기후가 농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했고 그리고 영국의 종교를 핍박해서 영국의 부자와 기술자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영국 기술이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농업, 산업 풍부한 자원이고 자유의 땅은 종교억압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회의 땅은 흑인 떼고 국적 상관없이 땅을 줬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대통령을 설명해 보면 조지 워싱턴은 공군 장교 출신으로 경력 풍부하고 영국 미국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토마스 제퍼슨인데 미국 헌법의 기초조항 그리고 독립공화국헌법 작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 링컨인데 영국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모도어 로즈벨트인데 루즈벨트는 독점금지법 과정 형태의 대규모고 경영을 기업에서 문제가
해결 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산업혁명을 설명해 보면은 산업혁명은 1차부터 4차가 있는데 1차에서는 경공업을 1차 산업이라고 하고 2차 산업은 중화학으로 예를 들어 봤을 때 벤더빌트, 카네기, 로펠러, 포드가 있는데 각각 태양업, 철강, 석유, 자동차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이었는데 예를 들어 보면은 빌게이츠와 스티브 잡스이 있고 4차 인공지능에서는 제프 베조스로 아마존이 있습니다. 스페인이랑 영국이 싸울 때 프랜시스 드레이크가 은행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는 도중 스페인이 무적함대에게 전멸을 당해서 복수하려 계획을 세우고 해적을 했습니다. 스페인들을 박탈하고 엘리자베스 1세계에게 정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화가 났는데 영국이 무시해가지고 스페인이랑 영국이 싸웠는데 영국이 이겼습니다. 원인은 헨리 8세가 추절 대포를 개발해서 힘을 써가지고 만들고 그리고 스페인 왕 필리포 5세 2세에게 저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포기를 할 때 나는 노력이 부족해 나는 재능이 없어 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상대방의 노력을 폄하하고 자신의 포기를 정당화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재능이 부족했다고 했을 때 그걸 예시라고 하면 헝가리 세자매 이야기였는데 헝가리 세자매의 아버지 라슬로 플로어는 위대한 사람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것을 실천하기 위해 세자매는 체스 그랜드마스터를 키웁니다. 하지만 그 당시 세자매가 체스 그랜드마스터가 된 시기에는 남성들만 체스를 하던 시기였고 참고로 아버지는 체스를 잘 두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선천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선천적으로 정해진 것도 없고 성별도 상관없고 부모의 재능도 상관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력이 부족하고 재능이 없어라는 것은 반면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